어원으로 이해하는 생각 한자. 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 상하 사방, 위아래와 동서남북의 사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와 비슷한 둘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한자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윗상이라고 나와 있죠. 부수는 한일입니다. 자, 뜻을 보면 위, 앞, 첫째, 옛날, 이전, 임금, 군주 등 여러 가지 뜻이 나오죠. 오르다, 탈 것을 타다 등이 있습니다. 요 뜻은 영어로 따지면 rise가 되거든요. rise에서 ride가 나오는데 ride 하려면 이제 말 타고 뭐 이러려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뜻이 파생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사 문자로 해서 일 위에 짧은 일을 쓰기도 하고 긴 일을 쓰기도 하여 어떤 위치보다 높은 곳에 있는 걸 나타낸다고 합니다. 지덕단넷에서 보면 자원자형에 보면 갑골문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네이버에서 설명한 대로 뭔가 있고 그 위에 짧은 거 또는 뭐긴 거를 써서 했죠. 금문도 이렇고요. 그러다 이렇게 변했는데 이러면 우리가 보는 그 현재 쓰는 한자로는 둘이잖아요. 그래서 둘이는 어떻게 썼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둘이의 자원자형을 보면 갑골문과 금문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길이가 똑같아요. 아까 거는 어땠어요? 윗상의 경우는 길고 짧음이 있죠. 근데 아까 네이버 사전에 설명을 보면 길이가 길 때도 있다고 하니까 상하고 둘을 구분하기가 어려웠겠죠. 이번에는 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의 자원자형을 보면 위에 게더 길고 아래 게 짧은 걸알수 있습니다. 기준되는 것보다 뭔가 위에 있고 아래 있고 그걸로 이제 구분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구분이 됐을지 몰라도 현대인들이 볼 때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변해왔다고 봅니다. Chinese etymology에 나와 있는 상을 보면 자, 요게 지금 금문이거든요. 금문에서 이게 네이버 설명처럼 길이가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상인지 둘인지 구분하기 참 어렵죠.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위에 게 짧은데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문에서도 이제 이렇게 현대의 상자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특히 이런 게 상이라고 친다면 4하고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갑골문에서는 이건 거의 비슷하고 이건 짧고 그러네요. 그쵸? 예, 이거는 완전히 현대에서는 이죠. 다시 Chinese etymology에 나와 있는 이를 보면 이는 거의 다 길이가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옛 사람들은 길이 짧고 같음으로써 상과 이를 구별했다는 걸알수 있죠. 갑골문에서도 요건 조금 위에가 길어 보이죠? 이러면 하하고 구분하기가 어렵겠죠? 뭐 글의 문맥상으로 구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구분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에 대한 것을 봐도 금문에서 보면 밑에가 짧죠, 대체로. 그러다가 이런 모양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갑골문에서도 보면 밑에가 짧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이제 아래라는 거로 구분했죠. 자, 넉사입니다. 넷인데 부수는 큰 입구 몸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아주 옛날에는 술을 맡을 때네 개를 썼는데 삼가 혼동하기 쉬워서 전국시대 무렵부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코에서 숨이 나오는 모양을 본뜬 것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게 왜 사가 되죠? 그게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 뜻으로는 이런 게 쓰이고 숨 쉰다는 뜻이네요. 산은 오로지 수의 넷을 표시하는데 썼다 이렇게 합니다. Chinese etymology 보면 unknown origi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원을 알 수가 없다 써놨거든요. 네이버는 그 숨지는 거라고 써놨는데 여기는 기원을 알수 없다고 써놨네요. 자, 모양이 이렇고 요걸 보면 어떻게 뭐 코로 숨쉬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은 듭니다. 요게 콧구멍이고 이게 숨이 이제 들락날락 하는 거를 표현했다고도 할수 있는데 이것도 좀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코 숨쉬는 게 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죽을 사를 연상했을까요? 자, 금문이거든요. 네 개를 썼죠. 그런데 석삼하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왜 헷갈렸을까요? 가로 쓰기에서는 이게 좀덜 헷갈릴 수 있는데 세로 쓰기에서는 엄청나게 헷갈리죠. 만약에 이게 3하고 4하고 두 개가 연속됐다고 보세요. 뭐, 34 같은 거쓸 때. 그럼 이게 7개가 되는데, 그게 어디서 꺼내 읽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게, 4, 3인지 3, 4인지 헷갈린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세로 쓰기에서는. 갑골문에서도 또 뭐, 똑같이 이렇게 네개 그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을 보니까, 금문에 나와 있는 모양을 보니까, 지금 원을 그리고, 그거를 하나, 둘, 셋, 넷으로 나눴거든요. 안을. 그쵸? 그러니까 이 모양이 헷갈리니까, 구역을 정하고, 그걸 나눈 것으로 바꾼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러면 이제 나눈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하고 중앙에 다섯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셋으로 나누니까 선을 세개 그으니까 안에는 네 개의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그러다가 뭐 이런 식으로도 바뀌었겠고 그 선을 네개 그은 걸로. 그렇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요 밑에 값에 빠지면서 요 형태로 왔다가 현재의 그 4. 요런 형태가 된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밑에 원래 있던 게 이제 빠진 거죠. 그러니까 코로 숨 쉬고 이런 거는 그 나중에 이제 이거를 보면서 뭐숨 쉬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것이고, 원래는 그게 아니고 금문에서 이제 비롯됐다고 보거든요. 금문에서 이 모양이 헷갈리니까 그때 구역을 정해놓고 네 개의 선을 그어서 나누다가 보니까 이제 다섯 개 되니까 다시 그 안에 나눠진 부분을 네 개로 바꿨다가 그것이 요게 밑에가 빠지면서 이런 형태로 가서 모양을 이쁘게 한 것이 현재의 모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설문해자의 설명을 봐도 상사분지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넷으로 나는 형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보면 넷으로 나는 게 전혀 이해 안 되죠. 3등분 한 거죠. 어떻게 4등분이겠어요? 하지만 금문에서는 원래 4등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상하가 나왔으니까 사방도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방, 본뜰 방. 모방은 모난다는 뜻의 모고요. 부수하고 같은 글자죠. 괴물 망도 있네요. 어떤 괴물이길래? 자, 그 네모난 거에서 이제 방위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라, 국가, 장소 뭐등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죠. 참 뜻이 참 많습니다. 상형문자로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쟁기 모양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가지고 갈기 때문에 좌우 한 줄로 늘어서다 등 여러 가지 뜻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방의 기원, 통나무읍에 도척을 나란히 한 모양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은 모양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설문해제에 보아도 뭐 배가 나오고, 아까 네이버에서 좀 양쪽 배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봐서 뭐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왜 양쪽 배가 되는지 그림만 봐서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그게 왜 방위를 또 가리키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갑골문과 금문을 봐도 이게 뭐 어떻게 배와 연결되는지 이해가 잘안 되죠. Chinese etymology에 보면 뭐 무언가를 그 스퀘어가 이제 네모잖아요. 네모지게 만들기 위한 공구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규거라고 하는데 규거라는 말 아시나요? 규거라는 거를 한자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규라는 거는 법규라고 해서 그림체, 원형을 그리는 제구라고 하고, 거는 모날구라고 해서 그 네모, 사각형을 말을 합니다. 또는 곱자를 말을 합니다. 빙에서 그 인터넷 검색어를 통해서 규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컴퍼스라고 하죠. 하고 곱자. 뭐 프리메이슨 상징이기도 한데 이게 복희 여화도에 나오거든요. 옛날에 그림 그릴 때 무슨 설계할 때 필수 도구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동그라미 그릴 때 쓰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건 네모 그릴 때 씁니다. 규거의 개념을 가지고 이거를 보면 자, 그 금문이에요. 요것이 지금 컴파스로 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곱자라고 본 거겠죠. 지금 일직선이니까 곱자 모양이 전혀 안 보이죠? 근데 다른 글자에 보면 요런 식으로 해서 그 약간의 곱자 모양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결론은 컴파스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해서 그 수직으로 90도로 이렇게 그린 모양이고, 요거는 컴파스 모양이고. 갑골문에 봐도 비슷합니다. 요게 이제 곱자 모양이고, 요게 컴파스 모양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로 끌었다, 쟁기로 끌었다, 이거는 나중에 생긴 개념인 것 같고, 원래 그 복희 여화가 가지고 있던 컴파스와 그 곱자, 지금은 이제 프리메이슨 상징으로도 쓰이죠. 그것이 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려야지 이제 방위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Chinese etymology 설명이 좀더 맞는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학습할 한자들인 상하, 그리고 옛날에는 이 상화 아주 비슷했던 이, 그리고 사, 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누르시면 제가 강의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러분이 편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한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